이제는 코어체인을 스킬 토큰 혹은 에셋 토큰이제이션에 특화된 블록체인 엔진으로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에셋 토큰이제이션 용어를 오시기 전에 못 들어본 분 계신가요?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빛센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드립니다. 수십억, 100억까지 가치가 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저도 못 사는 가치인 건 분명합니다. 모두가 투자하고 싶은 자산인데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에셋 토큰이제이션 이라는 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에셋을 토큰화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이런 토큰들을 거래하고 할 수 있는 세컨더리 마켓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에셋 토큰이제이션의 의의나 가치보다는 이거를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할 때 어떤 부분들이 어려울지 기술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단순히 어떤 자산을 토큰으로 쪼개고 혹은 증권화하는 그 자체는 블록체인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음원이나 아트 작품 같은 것들을 그냥 중앙화된 서버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심지어는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와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단어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은 결국은 토큰 레벨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좀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트랜스퍼런시입니다. 이미 유틸리티 토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마켓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장점인 건 맞고 STO 맥락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STO로 갔을 때는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다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귤레이션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투자자가 투자한 내역 등이 투명하게 다 공개돼서 예를 들면 적상인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스팸 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주식회사의 주식에 공식 의무가 대주주는 누군지를 밝히더라도 거기에 소액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누군지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 오히려 레귤레이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킬리 토큰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은 기존의 퍼블릭한 블록체인과는 달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추가로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는 스킬 토큰 등에서는 아직은 크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 레귤레이션들을 따르는 이슈들에서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콜드체인이라는 플랫폼을 직접 만들면서 체인 레벨에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에 대한 이슈들을 좀 추가로 챙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귤레이션인데요. 이 부분은 유틸리티 토큰을 얘기하면서 나온 블록체인 가치와는 사실은 정반대로 가는 부분이죠. 이더리움 혹은 비트코인에서는 어드레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글로벌하게 아무나 계정을 생성하고 토큰을 트랜스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STO로 갔을 때는 사실 이 플랫폼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거래하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KYC, AML 같은 거 얘기할 때 커스터머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 투자와 관련된 요구사항 중에는 이 사람이 적격 투자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이 토큰의 트랜스퍼가 뭐 레귤레이션에 맞는 유효한 트랜스퍼인지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되는 트랜스퍼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기존 뭐 퍼블릭한 블록체인에서는 사실은 그런 게 되면 안 된다고 사실 철학적으로 주장했던 거고, STO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누군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관련해서 레귤레이션을 인폴스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고요. 하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 SEC 기준에 따라서 레귤레이션 D로 스피리티 증권을 발행을 한다고 하면 조건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 인베스터여야 되고 추가로 99명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강제하려면 토큰을 트랜스퍼할 때마다 현재 토큰을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인베스터인지도 체크가 돼야 되고, 플러스 이 거래를 했을 때 99명 제한을 넘어가지 않는지도 몇 번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99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그 99번째 사람이 내가 들고 있는 토큰 10개 중에 5개를 제3자한테 보냈으면 그게 허용이 되는 순간 인베스터 숫자 1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귤레이션이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안 된다고 미제할 수 있어야지 레귤레이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 거래소에서 하는 방식과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면 토큰 레벨 혹은 블록체인 레벨에서 이걸 강제하겠다예요. 예를 들면 시큐리티 토큰이 거래소 여러 군데 상장이 돼 있다고 하면, 거래소 A와 거래소 B에 상장이 돼 있다고 하면 이게 거래소 레벨에서는 알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99명의 인베스터가 있는지 아닌지를 거래소 A만 봤을 때는 A에 50명이 있고 B에는 49명이 있으면 A는 그 50명만 알고 있고 거래소가 B라는 거래소는 49명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A 거래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베스터는 50명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트랜스퍼를 그냥 허용해버리면 B에 있는 거래소의 거래자 때문에 또 1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거래소에 거쳐서 이런 레귤레이션을 인포스하려면 반드시 체인에 가서 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이제 거래 방식, 거래소에서 그냥 증권을 거래하는 방식과는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레귤레이션을 인포스하는 노직 자체가 거래소에서 토큰 혹은 블록체인 레벨로 넘어온다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자동화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 시큐리티를 그냥 거래하는 거랑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배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본드 같은 경우에 인터레스트 페이먼트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식 같은 것들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에 녹여낼 수 있어서 그렇게 자동화해서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의 불편함 등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키워드고요. 저희가 코시엔이라는 네트워크를 스피릿 토큰에 특화된 형태로 만들 때 제공하는 컴포넌트예요. 일단은 분산 내적에 해당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위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API 레이어가 있고 추가로 이제 콘솔이라고 해서 어떤 SS 민팅할 때, 그러니까 SS 발행할 때 넣어야 되는 어떤 문서들, 시큐리티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발행이 됐는지, 또 이 거래의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에 참여할 유저들의 KYC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UI로 제공을 하고, 플러스 보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비랜드를 준다든지 이런 메뉴들도 넣어서 이런 가버넌스 관련된 이슈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코시엔 위에서 빅체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백엔드를 아예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에셋, 예를 들면 이 에셋 클래스가 아트웍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에셋 클래스들에 대해서 특화된 어떤 거래소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거래소들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지갑이나 뭐 익스플로러 같은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링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지갑은 뭐 단순히 SS 주고받는 수준 이상으로 뭐 가버넌스가 필요하면 투표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배당 같은 걸 받았을 때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혹은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킬 토큰은 기술적으로는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이에요. 스킬타이즈나 하버나 폴리메스 같은 아마 이슈언스 플랫폼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런 플랫폼들은 공통적으로 이더리움 위에서 프로토콜 레이어를 정리해서 ERC20 베이스의 어떤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괜찮냐, 문제점이 없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편의성은 있어요. 이미 이더리움은 많이 쓰고 있는 블록체인이고 ERC20이라는 표준도 다들 알고 있고 많은 지갑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아직 많은 공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는 스케일러빌리티 관련된 이슈인데 이더리움은 작년 이맘때랑 지금이랑 전혀 다르지 않는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뭐 한 10에서 15 BPS를 처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스킬 토큰이 거래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레귤레이션을 인포스하는 레이어가 스마트 컨트랙, 토큰 레벨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어디서 거래를 하든 반드시 이더리움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일으켜야지만 레귤레이션을 만족시키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업비트나 비스덤에서 이더리움 거래할 때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이 그렇게 처리량이 낮은데도 문제없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거래가 그냥 거래소의 레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쓰질 않고 그냥 거래소에서 누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티킹만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부하가 거의 안 가는 구조로 거래가 가능한데 스킬리 토큰 같은 경우에는 중화된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되더라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가서 트랜잭션을 해야지만 거래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바로 문제가 돼요. 작년 말에 크립토 TP가 어플리케이션 한계가 잘 돼가지고 막 이더리움 거의 마비되다는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스킬 토큰 발행된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 거의 없어요.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이더리움은 바로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명확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프라이버시 이슈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레귤레이션 서포트라는 게 이더리움 위에 있는 프로토콜 레이어만으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쨌거나 이더리움은 어카운트라는 게 존재하고 이 어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SS의 목록이 다 투명하게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SS을 관리하게 되면 어떤 부자가 어떤 SS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가 전부 다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규제에 맞게 어느 정도 숨겨줄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해지고 그 부분은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앞서 첫 번째 발표한 미시드 파트너스 장원태 대표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SM들마다 굉장히 창의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인 문제를 풀어야지만 어떤 SS를 토커나이즈해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한국에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그 가능한 법적인 구조를 현재 제도의 틀 속에서 찾는다는 문제일 텐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어떤 토큰할 자산이 있는 회사들과 협업해서 저희가 기술 제공하고 손쉽게 스킬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씨가 많이 좀 뻐근하시죠? 스트레칭 하시고. 저희 그 연사분들이, 연사가 아니고, 패널 토론이 있습니다. 스피커분들이 하나, 둘, 셋, 다섯 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